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머니그램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코멘트 들어볼게요. 중국 경기 부양에 주목해보세요. 투자 힌트가 있을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중국이 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죠. 관련한 중국 기업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매니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CDMO 관련주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삼아보세요 라고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반사수의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CDMO 관련주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매니저 코멘트도 만나볼게요. 네, 변영인 대표의 코멘트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있었죠.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국내 반도체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대표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의 코멘트인데요. 이번 주는 마이크론에 주목해야죠.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수급에 주목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관련해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전화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뭐 어제 조금 금투세랑 이 관련된 별로 이슈가 있었지만은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오늘 좀 반도체 좀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지난 분기 때 마이크론 사실 가이던스 자체가 일단 하향하게 되면서 좀 반도체 투신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최근에 모건스탠리 관련 리포트로 인해서 투심이 좋지 않았던 측면, 삼성전자나 일단 SK하이닉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 컨센보다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로 올라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기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수급 기대감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장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성공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네, 일단은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3분기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비중의 확대라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은 좀 보고 좀 가도 나쁘진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마이크론의 시간 내에서도 10% 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오고는 있지만은, 3, 4분기가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상조하고에 대한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최근 어제도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노려보고 간다고 하게 되면 상품이나 최강 쪽에 대한 접근도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 짚어봤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과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